안녕하세요. 저는 5살 샌디예요. 하와이의 유명한 비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라는데 아직 하와이는 못 가봤어요. 대신 아빠랑 제주도에서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. 아, 이분이 우리 아빠예요. 외모는 좀 투박해도 세상 제일 따뜻한 남자랍니다. 아, 시원해. 아빠 안마 솜씨는 일품이라니까. 그리고 지금 저희는 좀 특별한 여행 중입니다. 좀 옳지. 가자. 힘들면 말해. 가볼까? 가볼까? 샌디와 아빠의 좌충우돌 제주 트레킹 함께 가보실래요? 저와 아빠는 아라동에서 출발해 제주도 한 바퀴 트레킹을 하는 중입니다. 오늘은 아빠랑 걸은 지 9일째 되는 날. 아빠는 목표가 이끄는 삶이 중요하다고 늘 얘기해요. 저는 무슨 뜻인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하루하루가 설레는 건 확실해요. 말 있구나 너. 여기 말 있네. 아주 그냥 말 냄새가 나니까. 소가? 아, 소가 있네. 소가 있었어. 아이고. 샌디야. 소다. 아빠, 잘 잡아주세요. 걸으면서 우연히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는 건 너무 즐거워요. 그래서 더 인사를 나누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. 아빠와의 여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. 작년에도 제주도 한 바퀴를 걸었는데 아빠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큰 도전이었다고 했어요. 샌디하고 뭔가 아름다운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. 그냥 샌디가 힘들면 내가 업고 가고, 잠자는 데가 없으면 텐트 쳐서 샌디랑 따뜻하게 잘 자고, 막연히 도볼줄 시작했는데 이제 중간에 제가 아 이거는 사명감을 다해서 해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에피소드들이 갑자기 막 벌어지기 시작했죠. 도보 일주 사진을 SNS에 올렸더니 후원하시겠다는 분들이 생겼고, 그렇게 모인 돈으로 집을 잃은 친구들을 위한 사료를 구입해 기부했는데요. 우리 둘만 쉽게 생각한 여행이었는데 이걸로 또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니, 그게 사실 또 두 번째 도보 일주의 큰 원동력이 됐고, 이렇게 두 번째 여행은 유기동물과 반려동물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시작됐어요. 가보자.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길 바라면서요. 샌디, 일로 와. 샌디랑 되게 닮았다. 샌디야, 일로 와. 오, 저 봐봐. 저 보여? 저 누구지? 보이지? 샌디처럼 가슴에 흰털이 있어. 봐봐, 저 있잖아. 화이팅! 화이팅! 아빠는 걷다가 이렇게 묶여있는 친구들을 만나면 사진을 찍어요. 방치된 친구들을 파악하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래요.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 허허벌판 중앙에 목을 걸어가지고 키우는 사람도 있고요. 분명히 얘 몸에 막 구더기가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키우시는 거죠. 사실 가족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절대 못 키우거든요. 미안해. 인사할까? 우리? 너 가까이서 보니까 더 잘생겼다. 인사해. 그런데 목줄이 아유, 너무 짧은 것 같은데. 아유, 친구야, 괜찮아? 아이 뭐라 씨. 아 눈물 나. 씨. 이거 뭐 하나 주고 갈까? 그래도 아빠가? 영자야. 어이구. 야, 너네 이렇게 사는 어떡하냐. 이거 이뻐가지고 씨. 있어. 아빠, 저는 왜 안 줘요? 샌디 아까 먹었잖아. 이 친구도 먹어야지. 처음 먹어보지? 아이고. 샌디가 저렇게 묶여있다가 본인 스스로 풀고 도망을 쳐왔었던 아이였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좀 경각심을 주고 싶어요. 사실 저도 아빠를 만나기 전은 버림받고 학대받았던 유기견이었어요. 가까스로 도망친 후 아빠를 만나게 됐어요.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, 저도 좀 과도하게 사업장을 늘려가는 안에서 사람들하고의 어떤 의견 차이나 이런 부분들로 안 좋은 생각도 사실 여러 번 했고, 상처 아닌 좀 상처를 많이 받았었나 봐요.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, 근데 그러다가
별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입양을 해주었으면 한다는 그 피드글들이 저랑 너무 비슷하다는 걸 보게 되고, 어차피 이 친구한테는 밥 같이 하루에 한 두 끼 정도만 먹여줄 수 있는 능력이면 된다고 하면 우선은 이 친구 때문이라도 죽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. 절망의 순간에 만난 아빠와 나, 서로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것은 함께인 것으로 충분했어요.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된 우리, 그리고 더 이상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친구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한 걸음 한 걸음 도보일주를 하는 중입니다. 제주도와 한 바퀴 도보일주 중에는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을 만나고네요. 때로는 당황스럽고 때로는 씁쓸한 순간들이 있더라고요. 아, 뭐요? 뭐 하는 집이야? 언제 웨이팅 해줄까? 부럽다. 샌디야. 아빠, 우리도 푸딩 먹고 가면 안 돼요? 샌디야, 아빠도 푸딩 먹고 싶다. 그럼 먹고 하면 되잖아요. 이런 일반적인 음식점도 들어가면 사실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, 하면 되게 맛있고 막 줄 질비하게 서 있는 데는 꿈도 못 꾸죠. 그런데 아빠, 우리 언제 밥 먹어요? 저 슬슬 배고픈데. 식사. 어이구, 잠깐만. 아, 이거 안 먹어갖고 그냥 삐져서. 오예, 밥이다. 아빠도 이제 얼른 밥 먹어요. 아빠는 또 초콜릿만 먹는 거예요? 샌디를 어디에 놓고 이렇게 이동을 하기가, 그러니까 요령이 생겼죠. 이렇게 막 뭐 젤리 같은 거나 초콜릿 먹으면 도착할 때까지 괜찮아요. 미안해요 아빠, 괜히 나 때문에. 가봅시다. 샌디야, 출발! 가자. 오케이. 저와 함께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. 아빠와 함께 갈 수 있는 식당이 앞으로 많이 생기면 우리의 여행도 좀 더 편해질 수 있겠죠? 가자. 샌디 가자. 아빠 근데 저 할 말이 있는데, 저 신호가 아, 참 피디님 부끄럽게 왜 이런 것까지 찍고 그러세요. 자자 샌디야, 뭔가 잘했어? 와, 이 냄새 장난 아닌데. 어이구, 물똥을 쌌어. 안 좋은가? 샌디야, 샌디 너 똥 싼 거 보니까 아빠 화장실이 급해지고 있다 이제 슬슬. 어? 너 이제 너무 빨리 가면 안 돼. 아, 화장실 좀 가야 할 것 같은데? 어디로 가야 되지? 잠깐만. 자, 항으로 가야 되나? 아, 우선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. 아, 잠깐만. 고생이 많다.